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5% 상승 나스닥 1.32% 상승 반도체 지수 1.01% 상승 자 여러분들 뉴스 접해서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 유럽도 부활절 휴일 끝내고 다시 거래 재개했는데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상해종합 전일 좀 주춤하는 0.51% 하락했는데요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21선 여기만 좀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니케이도 240일 돌파 이후에 양호한 흐름입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0.38% 상승 마감했으니 장 출발 괜찮을 거라고 일단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도 399억 매수 들어왔거든요 기관이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외국인이 던지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것 없고 1300억 정도 던져주는 거 이거 삼성전자 폴더블폰 이슈 때문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삼성전자 하락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 그 이후로 진정되는 매도세 계속 이어나가지 않고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체크리스트 21선만 깨지 않고 저점 대비해서 15일 정도 올라온 이 코스피 시장 이번 주말까지 합하면 한 7일 정도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안에 20일 정도만 깨지 않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위쪽 방향 가는데 별 무리 없고 지금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했으니까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플러스 코스피 0.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전 세계가 안정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크게 빠져야 될 이유 없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이 수급이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자 뉴스에서도 그런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이제 청산하기 바쁠 거예요 공매도 투자했다가 기관 외국인이 주로 하죠 주가 급등하는 바람에 손실 보고 있는 공매도 투자자들 많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행제도 캐나다의 신약 그죠? 출시 허가 내지는 공매도 물량 쇼커버링이라 그러거든요 다시 공매도 했던 물량 환매수하는 그 물량 플러스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아침에 좀 깔끔하게 방송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선물도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해주고 있고요 누적으로 보면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거 잠깐만요 자 옆에 거 뭐 하나 잘못됐는데요 지금 손볼 시간 없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20일권 잘 지지하는지 여부 쌍끌이 매수세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위로 강하게 양봉 시현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것이 체크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시효과 보면서 뉴스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그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PER 퍼가 11배인데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형성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외로 해뒀던 나라들 다음 달 초에 예외 1도 없다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프타 석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 이란산이 가장 효율이 좋답니다. 다른 브렌트유나 이런 데 비해서 나프타 추출이 이란산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석유화학 계통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예외 계속 좀 해다오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다는데 뭐 쉽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챙겨 나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군들 주도 업종군으로 골고루 포진시켜 놨습니다. 테마주도 좀 섞었고요. 닥터K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이 쇼핑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신세계 지금 이틀째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20일 돌파해버린 위에 이평선 아무것도 없어요. 정배열 다시 되는 거거든요. 자, 조금 큰 흐름으로 보면 여기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이후에 자 여기를 큼지막한 하나의 마디를 봤을 때 눌려주면 더 간다 이거죠 그죠? 상승폭 제법 큰아 이제 초입이니까 첫 번째 목표치는 여기 전고점 인근인 30한 4만원권 정도 노려볼 텐데 이거 띄우면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오글 반가 반가 볼륨 높게 해달라 크게도 작다 저는 큰것 같은데요. 볼륨 소리 어때요? 자, 힐링님, 옆에 잘 들리는데요. 자, 본인 핸드폰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아니면 유튜브 볼륨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들린다. 추측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아니야. 볼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번 눌러주세요. 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잘 들리신다 그럽니다. 영어 아이디 캐리 킴 반가 반가 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 닥터께 힘이 나가지고 해요. 아시겠죠? 자 신세계 자 우리 채팅방에 엘님이 그랬습니다. 신세계를 보는 것 같다. 자, 위로 올라가면 신세계 보는 거예요. 그죠? 수급이 좋지 않습니까? 차트를 먼저 하락한 추세 돌려내는 차트가 좋은지 먼저 체크하고요. 이 업종이 괜찮은 업종인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급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영웅이 농심 해결을 못했다. 잠깐만 나중에 한번 체크할게요. 자, 유한양행도 자, 제약바이 오늘도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외국인 관심 있고 기관도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일진 다이아 웬 다이아 다이아 링 여러분들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10% 수익 중인데요. 4만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인다. 20% 수익 한번 여러분들께 장담은 못하겠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눌려줬기 때문에 기관 관심 있어요. 삼성 SDI IT 전기전자가 주력이거든요.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지금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소차 빨개요. 그죠? 자동차 괜찮다 했습니다. 또 추가 상승하네요. 야, 현대차 좀 아까워요. 자, 상관없고요. 하이닉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SK 하이닉스 약간 고점 부위다 싶은데도 들어갔어요. 삼성전자가 휘청휘청 할때 반사이익 있을 수 있다. 하이닉스 전일 외국계 매수 들어왔고요. YSR 5G 이거 위로 올라가면 돼요. 2.3%. 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상승.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JYP. JYP면 가면 돼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22만원에 청산했습니다. 청산했고 약간 흔들림이 있는데요. 자, 좀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그러한 전략 드리고 있어요. 삼성 SDI 지원차 왜 빠지고 난리지? 아이고. 아까 잠깐이지만 그죠?
가짜겠습니다만 한가 베팅 너무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일단 밑으로 약간 주춤합니다. 신세계 상승 출발. 유한양행 상승 출발. 일진다이아 약보합 출발. YSR 2% 날랐어요. 갭 상승. JYP 0.5. 아모레퍼시픽 0.6. 자, 양호 일단. 자, 양대 시장 다,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0.37%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0.46% 상승 출발. 갭 상승했거든요. 갭 상승했으면, 눌리지 않고 그냥 지속하면 최고 좋은 건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25억 매수. 일단 양호한 출발. 자, 닥터K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아니면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실 분들 밑에 방송 안내 보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내 돼 있고요.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분하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무료방하고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무료 채팅방 먼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닥터K에게 카톡 신청하셔도 돼요. 방송 제목이 있는데 그 밑에 화살표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무료방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럼 요청하십시오.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우리는 손절하고 나왔는데 지금 손절을 못했잖아. 영웅아, 더 들고 가 그냥. 어? 여기 저번에 전략을 그렇게 제시했잖아. 여기서 사서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니까 단가 여기밖에 안돼 그러면 빠져놓은 전략을 쓸수 있다 했는데 추후 그러니까 후속 조치는 내가 말은 안 해줬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들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했잖아. 그지? 만약에 추가 못했다면 그냥 좀더 들고 가. 시장이 그렇게 안 나쁘니까. 여기 반등하면 손실폭 별로 없을 거니까 28만 7천 원권 정도 에서 상황 보면서 조금 그렇게 해나가는 전략 나쁘잖아요. 자, 셀트리온 배당 들어왔답니다. 주식 배당 한 모양입니다. 주식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야, 삼성 SDI가 왜 이래? 일단 뉴스는 큰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삼성 SDI 하나가 지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뭐 폭탄 2%를 가지고 폭탄이라 하긴 좀 그렇는데 자, 전반적인 상황 보면요. 그래, 몸안 좋다 그랬는데 간식 먹을 때는 농심 신라면으로 한 번씩 아니면 입이 심심할 때 새우깡으로 지금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좀 체크하고요. 자, 삼성전자 생각보다 강세라면 좀 그렇고요. 폴더블 불폰 출시 연기했습니다. 자, 밑으로 추가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 않으니까 현재는 다행입니다. 그죠? 위로 반등 논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47,000원권 잘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46,000원권 돌파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박 박사님 듣고 있다면 참고하십시오. 하이닉스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야, SDI가 왜 이래? 갑자기 SDI가 너무 하락폭 좀 있는데요. 일단 기다려 봅니다. 자, IT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야, 자동차 현대차가 좀 아까워요. 여기서 팔아버렸거든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더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상관없고요. 그 대신에,
저 자동차는 이게 아니죠, 그죠? 수소차 관련 일진 다이아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적 업종 대표주들은 양호한 흐름입니다.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현대차, 포스코,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전자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DI도 뭐 실적 발표했습니까? 아직 뭐 뉴스는 나오지 않는데 혼자 좀 빠지고 있네요.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또 강세입니다. 야, 죽여요. 그죠? 죽입니다. 자, 저는 22만원 청산했어요. 청산 의견 드렸습니다. 더 가는 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적당히 챙겼습니다. 그럼 됐죠.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다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HLB 가지고 계신 분들 몇명 있죠? 20일 여기 깨는지 여부. 오늘 여기 8만 5천원권 깨면 별로입니다. 에드님, 참고하시고요. 자, 딴 거는 비교적 양호한데, 딴건 비교적 양호한데, SDI 하나만 조금 별로예요, 지금.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여기 있는 거뭐다 뻘겋잖아요, 그죠? 그럼 된 겁니다. 자, 갭 상승했으면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때려 밀어버립니다. 그죠? 이러면 일단은 가장 강한 모습은 아닌 거죠. 갭 상승했던 폭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일 고점 부위인데 여기에서 리바운드 나와야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더 세게 밀려버리면 별로입니다. 자, 현재 기관이 좀안 도와주고 있어요. 기관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루 찔끔 빼고 계속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속된 표현 좀 쓸게요. 조루도 아니고 뭐 그저 좀쭉 들고 가지. 좀쭉 사가지. 밑에 좀 사왔던 거 차익 실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 K는 젠틀하지 못해요. B급 감성입니다. 같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돼요. 쌍끌이가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와야 얘는 고점을 그냥 업종 대표주 내지는 시총 상위 종목 사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크게 뭐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 매수할 생각은 크게 없어 보이네요. 조금 더 숨고르기 할 듯한 모습 보입니다. 선물도 매도 때리고 있어요. 그죠? 일단 더 지켜봅니다. 자, 압축 전광판 먼저 한번 봅니다. 자, 제약바이오 비교적 강세고요. 자, 2차전지 뭐좀 혼조세고요.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수소차 약간 혼조세고 남북경협 약세고요. 화장품, 면세점 관련 비교적 강세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강세가 맞아요, 그죠? JYP, 엔터. 자, 키스트 많이 올라간 거, 이거는 빠지고 있는 거고요. 5G, 비교적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와이솔 2%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돼요. 이제 매수가 인근 거의 다 왔어요. 좀 밑으로 쳐졌는데, 다시 반등한다면 충분히 플러스 날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항공주들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꼭대기 들어간 사람들 큰일 났어요. 공매도 물량, 한진칼, 아시아나 항공 많이 있다는데 큰일 났다고 손실폭 크다 그런 뉴스 봤습니다.
지수가 갑자기 급등한 데는, 그러니까 종목에 지수가 갑자기 급등한 데는 그런 공매도 쇼커버리 물량이 확 들어오고 그러면 그렇게 더 강화되는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전일 한번 휘청하더니 오늘 빠르게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자, LG 이노텍, 애플 향, 부품, 그죠? 애플이, 그죠? 퀄컴과의 소송, 지루한 소송, 끝냈다는 소식과 함께 괜찮았는데 다시 조금 눌렸다고 반등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만. 자, 요런 내용들 캡처해서 무료방에도 날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무료방에 이런 거 날려주는데 없을 겁니다만. 없어요.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것도 좋죠. 그러면 만약에 잘 맞춘다 칩시다. 다음에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알려주지 마라 그래요. 고기 잡는 법.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제 미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짧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오픈하고 있어요. 더큰 전광판입니다. 자, 조선주 약세 전일 한번 바짝 오르더니 아직까지 조선주 수주 소식은 있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내지는 추세를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주 하자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어요. 건설주도 비교적 좀 약세고요. 철강, 건설, 별로인 섹터입니다. 물론 보수권도 좀 돌아서고는 있는데 뭐썩 그렇게 업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건설이 잘 가야 철강도 안에 대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건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이런 데다 들어갑니다. 그죠? 비교적 그런데 같이 움직여요. 화학주 별로고요. 자, 자동차 강합니다. 통신주도 별로예요. 최근에 별로입니다. 추세 별로예요. 자, 됐습니다. 자, SDI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원차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잘. 유한양행 1% 상승 중이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되게 파다닥도 안 그리겠지만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들고 가려고 일부러 유한양행 투입한 거예요. 바이오가 하도 흔들림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면 좋죠. 많이 빠질 때는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는 유한양행 안정적인 종목 들어갔어요. 이거 보십시오.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위로 올라갈 게 훨씬 확률 높아요. 자, 실제로 제약업계에 20년 몸담은 제약 딜러한테 물어봤습니다. 유한양행 괜찮다 그래요. 그죠? 유일한 박사가 자녀들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한테 그냥 사회화는 해버렸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존경받는 부자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존경받는 부자, 여러분들 다 같이 돼요. 반드시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존경받는 부자 돼요. 얍삽하게 남 힘들게 해가지고 돈 버는 이런 거 말고요. 예이야. 제 IP가 또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트와이스가 뭐죠? 컴백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죠? 자, 기업을 하는 사람들, 저도 포함되는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JYP 박진영 가수 박진영 씨가 흔히 겉으로 보이기는 좀 날라리 기질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그런데 소속사 연예인들한테 도덕성이라든지 인성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크게 JYP 소속 가수들이 사고 친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실력 내지는 실력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인성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양성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긴 흐름으로 보면 구설수 많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매 탈퇴하는 여타 기획사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부터 좀 하지 왜 안 했느냐? 많이 올랐었거든요. 많이 올랐었다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죠?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단단한 받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콘서트 일정이라든지 등등등 나쁘지 않은 회사니까 편입해 볼만 합니다. 자, OTT 기반, 온라인 기반으로 동영상 시청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 CD 파는 거 말고도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쪽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수익성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선물을 전일 오버나잇 했던 사람들 다 던지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단기로 들어가는 사람들. 왜? 수익 나고 있는 거 다 토하거든요. 그럼 던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흔들었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기 안 깨야 돼요. 2218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치수도 희한하네. 2218. 아유. 진짜 웃기는 겁니까? 사실 욕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핑계 삼아 그냥 숫자 부른 겁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아니, 좀 잘 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왜 대민답니까? 이유는 말했습니다만, 일단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쭉쭉 가주면 좋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짜증나. 그죠? 아유, 시원하게 욕 한번 하니까 시원하네. 자, 15일 올랐고, 주말까지 정도 주춤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7일, 8일 돼야 되니까 수요일 아닙니까? 목, 금, 함 7일 되거든요. 절반 정도 기간 조정하는 겁니다. 가격 조정도 여기가 382 지점이라 했어요. 여기 폭에 여기 폭. 그죠? 20일 안 깨고 이번 주말까지 적절하게 가면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가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하게 밀리면 좀 별로입니다. 지금 타이트하게 안 하고 있죠. 그냥 들고 갈 만하니까 들고 가려고 일부러 뭐 타이트하게 종목들 컨트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보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 너구도 있어요. 자, 프로그램 150억 그 다음에 양대 150억 규모 정도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 출해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데, 자, 외국인 기관 외국인 같이 던져요. 일단은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대규모 매도세만 넣지 않는다면, 자,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된 거기 때문에, 그죠? 위에서 그냥 내려꽂기 때문에 매도세 좀 넣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를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를 어제처럼 지켜야 돼서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흔들흔들하다 밑으로 깬다. 별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강보합으로 다시 전환. 올란폭 그대로 다 반납. 그러나 가지고 있는 종목 막 그만. 아, 일진다이아가 엠빅이네. 아, 씨, 더 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와이소리 커버해 주잖아.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야. 6개 갖고 있는데, 그죠? 2개, 3개는 뭐 강하게 가고 한두 개 휘청휘청 약간 그죠? 흔들릴 수 있는 것.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지수 끝내주기 가는데 이렇게 된다. 별로죠. 지수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흔들려요. 닥트케이는 업종 대표주 그리고 지수 연동형 종목들로 시장에서 연동되는 종목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흔들릴 때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호하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와이솔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3% 가까이 가잖아. 그죠? 일진다야 먹고 있는 거좀 토해서 그래서 그렇지. 이거 들고 갑니다. 수소차 들고 가야 돼요. 신세계 다시 보합권을 땡겨 올리고 있고요. 유한양행 다시 반등. 자, 삼성 SDI 낙폭 축소. JYP 노 프라브럼 걱정 안 할래요. 이거 그냥 사이드예요.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 걱정 안 해요. 야, 아무래도 퍼스픽이 흔들림이 좀 있네. 이거 홍님이 잘했어야 되는데. 전고점 인근에서 좀 끊어가면서 조금씩 너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갔으면 좋은데 보이시죠? 이거 돌파했기 때문에 확 밀리진 않겠습니다만 본인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단기 고점 부위에 조금 부담감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갖고 계신 분은 적당히 잘 컨트롤 하시고요.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 22만 깨지면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전일 차익 실현했고 뭐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원위치 왔어요. 22만 원에 던졌는데 22만 1000원이에요. 그죠? 크게 뭐 혼자 부웅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매도 포인트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그죠? 먹은 거 토하니까 적절하게 챙겨가면서 가시라. 그리고 21만 원권 정도 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팔아먹은 거. 아시겠죠? 한번 팔면 못 사놓는 거 아닙니다. 적절히 단기 고점 부위에서 청산 잘 챙기는 거 아닙니까? 닥터K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잘 챙겨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적절히 챙겨 나가십시오. 종목이 끝도 없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 대신 좋은 종목은 잘 강하게 잘 가고 조정은 가볍게 받고 또갈때또 강하게 가고 그렇게 가는 종목이 잘 가는 종목. 그죠? 오늘부터 앞으로 한 번도 눌림목 없이 그냥 쭉 간다. 그런 종목은 이 세상에 한 종목도 없어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일단 여긴 안 깨죠. 일단 여긴 안 깹니다. 여기를 깨버리면 우두두두둑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정석적인 흐름이라면 여기 지킬 가능성 높아요. 여기. 정석적인 흐름이라면 우리나라가 혼자서 뭐 밑으로 박살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죠? 미국이 신고가 가고 중국도 뭐 괜찮은 편에 속하고. 그죠? 아니, 유럽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혼자 쭉쭉쭉 빠져가지고 바닥에서 팍팍 기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매도 안 하고 있어요. 제법 많이 사들어오고 있는데 6종가 사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 0.07 상승 중이고 나스닥 0.05 하락 중. 신경 쓸거 없어요.
야, 밑으로 깨려고 막폼 잡는데, 야, 곤란해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방송하면 여러분들께 알림 갑니다.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알림 다 가요.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간혹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한테는 다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 그리고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 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다고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누가 말 못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던데요. 지금 좀 전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차트 가지고 실시간 리딩하고 있고요. 밤에는 실전 매매 하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어제도 그죠? 플러스 났습니다. 29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손절했다가 플러스 낸 거거든요.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하면 그런 분들 계세요. 와, 손실이 커서 손절 못 하겠어요. 그러면 손실이 줄어드느냐, 나중에 보면 손실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손절 과감하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딱 기다렸다가 다시 만회 가능한 거거든요. 손절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하나의 기법이다 생각해야 돼요. 손절이 기법이다 하니까 여러분들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손절 기법 맞아요? 새로운 손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전략 구상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가는 거지.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아, 지수로요. 스트레이트로 미네요. 아, 자, 최현민이 반갑습니다. 무료 채팅방 관심 있으시면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신다면 방송 제목 있죠? 그 밑에 화살표 누르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안내도 있고 그 밑에 닥터K한테 1대1 카톡 신청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다른 분도 참고를 하시고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무료 체험해 보십시오. 아, 짜증나요. 시장이, 밀어요. 밑으로 밀어요. 좀 어이가 없어요. 조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야. 그러면서 털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털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대밀어놓고 대번 들어올리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대밀어버리면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면 못 버티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막 던지고 그래요. 그죠? 아, 결국은 삼성전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네. 전기전자를, 그죠? 오늘 좀 묶어둡니다. 자동차 진짜 강세야. 아까워. 자, 조선주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면 아직까지 이제 조금 모양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뭐좋 모양 아니에요. 자, 어디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지? 이렇게 여기서 보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점 개통도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강세, 뭐 강세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비교적 강세. 제약 바이오도 셀트리온 약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교적 약세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남북 경협, 엔터테인먼트, 5G 조금 강세고요. 나머지 거의 약세. 그죠?
시총 상위 보면,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보면, 야, 메디톡스가 한방 두들 맞고 있어요. 바이오 쪽으로 조금.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시총 상위 쪽으로, 매도세 좀 나오는 거 포착되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뭐 비교적 시총상이 막 그만그만하게 한쪽으로 쏠림 없이 그냥 적당합니다.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섹터가 막 무너지면서 한쪽이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골고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아니면 골고루 던지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아까 뭘 보여드리고 싶었는가 하면 누적 순매수 이 3월 기준으로 3월 선물 만기일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자, 외국인이 하락 선물 던질 때는 빠지고 땡겨 올리니까 올라가고 지금 약간 그죠? 여기 나온 수치로는 만기약 정도 우위 정도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수 조정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뭐하고 차이 나는데 이거는 하루에 동향, 그죠? 아까 그것은 누적적으로 동향. 와이썰. 어저께 커피님 제가 칭찬 좀 했는데 밤에 방송 안 들어왔대. 농담이고요. 올라타잖아요. 여기서 샀거든요. 이거 페이크함 치는 걸 수도 있어요. 와, 죽는데? 죽긴 뭘 죽어? 3번 들어 올리죠? 안 던져요. 그죠? 왠 줄 알아요? 여기 돌파된 고점은 지지 역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평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거 해라는 겁니다. 여기가 다 지지권이에요. 여러분들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죠? 아니라고요. 여기가 다 지지입니다. 지지. 그러니까 대번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꼭 참고하십시오. 우상향 해야 돼요. 우상향. 고려아연. 고려아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죠? 머릿속에 다 있어요. 흐름들이.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십시오. 살 수도 있어요. 다만, 44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죠? 더 빠르게는 오늘 저가 깨지면 비중 좀 줄여나간다. 여기. 45만원 깨지면 비중 줄여나간다 생각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뭐 어떨지 몰라도 약간 눌려주면 45만 5천원 오면 약간 눌려주면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시장이 벙벙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조금 눌릴 때가 기다렸다가 3분할 매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 3번 나눠서 사는데 물량은 똑같아. 300만원 있다. 100만원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50만원 지금 살 수 있어. 원래는 100만원 사야 되는데 약간 올랐거든. 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원 왔다 갔다 할 때 적당히 올라갈 것 같으면 또 100만원. 그리고 만약에 약간 쳐질 때 여기 저점 안 깨고 반등하면 다시 100만원 해서 밑으로 쳐지면 손절. 올라가면 20일까지 46만 8천원까지 노리는 전략 가능합니다. 살 수 있는 권력이에요. 이거. 그리고 외국인 계속 관심 있어요. 살 수 있는 권력이다. 관심 있으니까 여기 딱 있어요. 더 올려놓습니다. 수급이 괜찮은 종목만 관심 가지고 타이밍 넣는 종목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거 살 수 있는 권역 맞아요. 그 대신 손절 라인도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팍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60% 이상 된다. 그렇게 점칠게요. 올라갈 확률 60% 이상 된다. 아, 시장이, 진짜, 참 짜증나게 해요, 사람을. 그죠? 그러나, 35분 지났는데, 매도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도액.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일단 양호고 외국인 선물 패대기 쳤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초 탈출 팁 10입니다. 틀리는 거 거의 없어요. 98% 이상 외국인 다 좌지우지예요. 뭘로? 선물로. 그러나 개인이 사주고 외국인 던졌으면 지수 더 박살 날수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방어합니다. 선물로 일단 그죠?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어. 이거는 양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면 좋냐? 기관이 끝까지 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개인이 매도 넣고 그 물량을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서, 외국인이 받아가면 좋다. 무슨 말?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좋다? 아주 친절하게 이것도, 그죠? 닥터 K는 예민한 남자고 섬세한 남자예요.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죠? 가수 출신이라서 섬세한 남자예요. 그죠? 이 개인이,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던져주, 아이고. 선물을 이렇게 밑으로 좀 던져주시고요. 외국인 형들께서 이렇게 쫙 들어올리면서 크로스 딱 나면 베리 굿. 오케이? You got it? 아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안 무너뜨리죠? 여기마저 무너뜨리면 장난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좀 지켜봅니다.
자, 뭐 적당해요. 시장 흔들릴 때 조금 같이 흔들리고, 흔들린 거 비해서 그죠?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최은미님이 보고 계신다면, 아까 만약에 빠르게 들어가고 싶었다면 50만원, 50만원, 이제 50만원 살수 있는 권역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양봉 딱 서면 50만 사면 첫 번째 물량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하려고 하고 있죠. 50만원, 50만 사면 300만원 살려고 했던 거에 10%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 30% 한 종목에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서 움직임 넣으면 같이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시장이 밑으로 깨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10시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깬다면 2211, 여기 라인. 그죠? 2218 깼네요. 2217.84인데, 이거 깨면 곤란한데. 아, 참. 여기 전저점이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전일 저점 권역인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러면. 세게 밀어요, 아. 일단, 개인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아요.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 던지는 거다 받아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개인이 매도 더 늘이고 외국인이 확 들어올리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수 반등시키면 돼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안 던지고 살짝 들어올리죠. 개인은 계속 던집니다. 왜? 요거 깨지니까 전일 오버나잇 했던 물량이라든지 이거 다 던져요. 와이구 안 보는 거다 토하네 이러면서 던져요. 아니면 신규 매도 해볼까? 신규 매도 해볼까 하고 선물 매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밑으로 확 죽여버리면 선물 매도 때리는 개인들이 수익 나겠죠? 그렇게 해줄까요? 그렇게 해줄까요? 깨는 척 하다 들어올려버리면 매도 때렸던 사람들 전부 다또 손실 나는 겁니다. 그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합니다, 원래. 그거하고 연동돼서 뭐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매매가 발동되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빠지면서. 어떻게? 어제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0억대 매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금 매도 225억 매도 넣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대략 18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세 넣으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약간 위험한 구간인데 추가로 깨는지 들어올리는지 여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는 돼가고 있다. 개인이 선물 매도 때리고 있고 외국인이 걷어들이고 있다. 일단 양호. 그 부분은 양호. 그러면서 땡겨 올리면서 낙폭 축소해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12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07 하락. 자,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 매도세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일 많이 올랐던 조선주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크게 아직까지는 완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 돌려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 못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더좀 관망할 필요 있습니다. KCC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거 잘 가네. 그죠? 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있어요. 여기 딱 보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각 나타내는 권역은 현재 자동차 말고는 특별하게 잘안 보입니다. 약세예요, 현재. 이거 보십시오. 삼성 SDI 반등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지원차 여기 푹 빠져야 될 이유 별로 없는데 혼자 푹 빠졌다가 대번 들어 올린 거 보십시오.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상향 돌려낸 거 해라는 겁니다. 여기 지지한다니까. 지지 이평선들 말이 다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 하고 말이 다르냐고요. 우상향 돌려낸 걸 해라는 이유가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지지권이란 거 뭡니까? 여기서 사 들어오는 기관 외국인들 여기 정도는 사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를 보고 눌림목 구간 아닙니까? 크게 보면 여기 눌림목이거든요. 강하게 올랐고 눌려주잖아요. 매수 신규 매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하향하는 거 끝내주게 바닥에서 잡아야지. 잘안 갑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안 봤어요. 이마트 좋아하시는지 어쨌는지 관심 있다 하시는데 못 가요. 못 가. 여기 쌍바닥이었는데 어때요? 별로입니다 했어요? 별로지 않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제법 있는데 그분 까는 거 아니에요. 주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데쇼핑 질문하셨는데 못 가잖아요. 봐. 좋습니까? 하락 추세라니까? 못 가요, 못 가. 그죠? 별로라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 그죠? 당장은 올라가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또 튕겨내려와요. 그러면 왜 힘든 거 하냐, 이 말이죠. 우상향하는 거 하라니까요? 이런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신규 매수를 한다면. 이게 조정받고 나면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이런 게. 자, 여기 딱 받쳐주잖아, 받쳐줘. 물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런 건데요. 여기 20일 대번 올라타잖아요? 위로 가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던질 이유도 없고요. 이제 매수가 인근인데, 뭐하러 던집니까? 왜? 밑에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흘려 듣지 마시고, 주식들을 돌려보면서 보십시오. 현대건설. 안 좋다 그랬거든요.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은 뭐다못 올라가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내일이나 아니면 장 중반 이후에 또 들어올릴 때 반등 강하게 어디가 더 강하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에 삼성전자 대림산업 GS건설 분석형 방송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돈꼴지 일어났던데 마음을 그따구로 쓰면 남이 손실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따구 말을 올리고 하면 그 사람 성공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죠? 그걸 꼭 댓글로 그렇게 남겨야 됩니까? 제가 추천한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제 추천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팁 하나 더. 자, 개인이 선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플러스권에서 이제 마이너스 600개로 늘어났어요. 외국인
최대 마이너스 규모 오늘만 1700개에서 200개 정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그러면 한 600개, 700개 던지는 거를 200개는 외국인이 받아주고 500개는 기관이 그냥 끝내주게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이 여기 밑으로 세게는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던져주는 거 살살살살 받치는 정도로 지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손바뀌면 나도 기관이 갑자기 막 패대기 치면서 추가하락 이렇게 잘 안 해요. 외국인 그렇게 잘합니다. 외국인 형들은 그렇게 잘해요. 갑자기 막 들어올리고 갑자기 패대기 치면서 시장 교란 많이 해요. 기관은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기조가 현물 매도하면 선물 매수 많이 하고요. 현물 매수하면 선물 매도 많이 하는 반대 포지션 해칭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개인이 선물 매도 늘어나고 외국인이 끌어당기면 돼요. NC소프트 498 호전에 별로 안 바쁘신 모양이네 오늘. 498 들어갔으면 짧게 496 깨지면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단타니까. 그죠? 근데 크게 먹을 거 없는데. 물론 20일은 올라타서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장대 양봉 받았으면 쭉쭉쭉 가야 되거든요. 피실피실피실피실 여기 전고점인 거를 지금 많이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전고점 인근을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윗골이 계속 달잖아요. 그러면서 퉁 빠지잖아요. 그러면 크게 먹을 거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 깨지면 496 깨지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그죠? 볼린저밴드 상단도 또 있어요. 확장됐는데 수축이 얼마 안 됐어. 그죠?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왔다 갔다. 그죠? 깨져도 여기는 지킬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48만 5천원 이렇게 당장은 여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게 당장의 생각입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신세계 약간 매수 우위, 유한양행 매수 우위. 아니 이거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거 주식 모양 나쁘다 할 사람이 없거든요. 장대 양봉 박았어요. 그죠? 그리고 적절하게 지금 그죠? 단단하게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뭉쳐져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그냥 쭉 뭉쳐간다?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뭉치면 확산됩니다. 정배열로 지금 뭉쳐져 있기 때문에 확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평선 쫙 이렇게 단기가 쫙 올라가고 5일선, 21선, 60일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거 모를까요? 야 이거 딱 장대 양봉 받고 딱 이거 눌려주고 있네. 천천히 알았어. 사사사 들어가지. 누가 사들어온다? 기관 외국인 사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빵! 한번 띄운다 생각합니다. 자, 일진다이아. 외국인들은 다이아 안 좋아하는가 봐. 최근에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기관이 그래도 사주고 있습니다. 더 홀딩합니다. 이거 좀 승부 걸었어요. 위로 한번 가줘야 돼. 아, 더 하지 말고 좀 가자. 응? 10% 가까이 먹었는데요. 이거는 욕심 좀 내고 있습니다. 위로 한번 치고 가는 거 한번 노리겠습니다. SDI 외국계 약간 매도. 근데 뭐 이게 별 차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 지지할 때 지지하니까 홀딩. 하이닉스. 아,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갔는데 일단은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들 적절히 나중에 청산한 돈으로 적절히 20일권이나 좀 더 쳐져도 추가 매수해서 이거는 안 던집니다. 이거는 주도주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외국계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YSR 강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GIP 마찬가지로 밑에 이평선 탄탄하게 다 받쳐놨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시장 반등, 그죠? 밑으로 안 깨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안 깨요, 그죠? 어떻게? 개인이 밑으로 더 팔고 있습니다. 아까 500억인가 100개, 500계약밖에 안 되는데 740계약으로 더 팔고 있고 외국인 더 커드들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던지고 외국인이 쫙 들어올리면서 위로 더 세게 땡기면 오늘 양호. 지금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여기 안 깨야 된다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 기관 외국인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여기 깨면 많이 출렁거려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국인 그래도 많이 사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애써서 사들어오고 있는 종목 밑으로 박살나게 잘못하면 흔들흔들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 겁니까? 적당히 흔들고 말 생각이면 여기 안 깨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립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근데 이제 개인도 같이 들어올리네. 기관이 좀 던지고 어쨌든 외국인 들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자, 최근의 특징이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많다. 장중에 출렁출렁거리면서, 그죠? 장중에 조정 마무리 되는 경우 많으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그죠? 좀 별로예요. 근데 많이 별로는 아니다. 그죠? 많이 별로는 아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1시간 20분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장 반등하니까 어떻게 된다? 같이 반등하잖아요. 양호한 겁니다. 양호. 장 반등한테 혼자 막 빌빌거리는 종목 잘 없잖아. 그죠? 그죠? 아무래도 퍼스픽 이런 것도 같이 막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은 물론 더 가봐야 되는데 비교적 지금 단기 고점입니다. 힘없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으로 무료 채팅방에 물론 그죠? 컨트롤 좀 해드렸습니다만 4천만원 5천만원 플러스 난 사람이 있어서 4천만원 챙겼고 추가로 또 천만원 가까이 또 수익 나고 있던데요. 천만원 맞습니까? 이야, 대단해요. 그죠? 셀트리온을 뭐 2억 3억 질러가지고요. 자, 세상만사님 참 꾸준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타자 연습부터 해야지. 오타가 많아요. 농심. 영웅아, 농심. 그럼 마음 편하게 30% 밖에 안 들어갔다 했잖아. 그지? 뭐 적당히 들어가는 거 크게 나쁘지 않아. 순번이 밀려가. 여기 밑에 있네. 여기 있을 농심이 아니야. 일로 올라와. 오히려. 여기 좀 있어야 돼. 다른 거 뭐 못 봐도 크게 문제 없어. 여기 안 깨면 홀딩 가능. 27만 천원 안 깨면 여기서 약간 눌릴 수 있는데 적절하게 있다가 그냥 올라타면 플러스 나잖아. 27만원 깨면 비중 축소한다 생각하고 더 홀딩.
오뚜기, 라면 가격 담합, 농심 오뚜기, 미소송 최종 승소. 야, 그래서 오뚜기가 좀 안 좋았나? 오뚜기도 관심 있었는데, 같이 움직인지 한번 볼까? 오뚜기는 벌써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지금 오뚜기는 하려면 농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농심도 좀 시원찮아 가지고 우리는 손절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시간 많이 됐네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장중 조정으로 최근에 마감 많이 한다. 지금 현재 아침에 갭 상승했던 거 그대로 밀면서 또 한번 교란했습니다. 그리고 대번 V자 급반등이 가깝게 코스닥 또 올라오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야, 참 뭐 이래 하면서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 상당히 좀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장중에 흔들림 제법 넣으면서 흔들고 있으나 그죠?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될 만한 선은 지켜가면서 외국인들이 던지기도 하고 다시 커버하면서 사주기도 하면서 현물은 최근에 매수세 많이 둔화됐습니다. 매도세도 제법 출회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완전 떠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프로그램 매매 위주로 매도세 좀 넣는 것 같고 선물로 지금 시장 컨트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강하게 현재까지는 강하게 밑으로 깨고 싶어 하는 생각은 아직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요. 현재 미국 시장 그냥 양호 선물. 자,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8시 40분도 방송합니다. 자, 8시 40분은 닥터 K 타임입니다 생각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고정이고요. 그 외 시간도 저녁 시간에 방송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알림 선택해 놓으시면 알림 해 놓으시면요 방송 구독하시기 좋겠죠. 시청하시기. 자, 일요일 오전 11시 그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기능 있습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주식 쌍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 네, 니는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